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7th of May 2024, Friday.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6% 17% 정도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3분기부터 더욱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효과가 나온 것 같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1996억, 영업이익은 230%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 1분기보다 매출은 16.1%, 영업이익은 14% 늘은 거고 컨센서스보다는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40% 늘었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부터 더욱 좋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4공장이 이제 3분기부터 양산이 시작이 되는데 규모가 1, 2, 3공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1, 2, 3공장을 합친 거에 한 50% 정도 된다고 보니까 거의 1공장, 2공장, 3공장보다 2배 이상, 2배 반 정도 큰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AI향 기판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3분기 정도서부터는 서버나 통신장비 기판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미 쪽 법인이 흑자로 돌아섰고 중국 쪽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추세적 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한 5,000원에서 만원 동안 오랫동안 있다가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일단 2만 원대, 4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2만 원대로 주저앉아서 한참 가다가 최근에 다시 그걸 뚫고 5만 원대로 지금 뚫고 나왔지 않습니까? 5만 800원인데 일단 예전에 비교해보면 지금 한 7배에서 8배 정도 났는데 아마 조만간 10배거가 될 것 같고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받겠지만 일단은 한 올해 말 정도에 10만원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가지 또 변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을 참조하셔서 여러분 충분하게 리서치를 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대기업 기준은 15년째 그대로, 규제 묶인 기업 2배로 늘었다. 정부 국방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구글 AI 여러분이 검색의 차원이 달라진다. 그래 그렇고요. 25만 원 선별 지원 협의 강, 물러선 야당. 그랬고요. 중국 전기차 우회 수출로 막는다. 미국 멕시코 생산품도 관세를 예고했다. 그랬고요. 직원 다독인 라인 아버지 보안 이슈 미안 내 책임 라인 계속 남아있을 걸 신중호 CPO 나왔고요. 검색도 답안 쏙쏙 준다. 일상이 되는 AI 친구 그런 얘기 나왔고 물가도 물가 나름 PPI 악재 파장 없었다. 미국 4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런 얘기 나왔고요. 큰 폭 오른 PPI에도 미 증시는 상승했다. 파월 다음 금리 결정 인상 아닐 것이다. 시장이 주시하는 건 소비자 물가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긴 용인 수지 쪽인데요. 재테크 모임이나 영어회화 모임, 탁구 모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아,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구독 회원을 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월 회원을 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카톡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